아들 유세는 하셔도 손주 유세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장상국이 먼저 회임이라도 하게 되면 손주 유세는 그야말로 이 늙은 이 차지가 되겠네요. 그 무슨 해괴한 말씀이십니까? 설마 저 청거색에서 주상의 용정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까? 못할 게 왜 있습니까? 어미의 신분이 어떻든 아비가 왕이면 그저 왕의 자식일 뿐일 것을요. 어림없습니다. 우리 주상 정궁소생의 적통장자의 역대 최고의 혈통을 가진 군왕이십니다. 헌데 저 청거색에서 용중을 잉태케 하시다니요. 세상이 두 쪽이나 나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터이니 꿈도 꾸지 마시지요. 대비,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흉보는 거 아니고 내 자식 장담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너무 그리 장담 마세요. 자칫하면 뒤목 잡고 쓰러질 수 있음이니. 대왕 대비 마마,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좋습니다. 더 말을 섞어서 혈압 올라가면 우리 늙은이들만 손해죠. 오늘 설전은 이쯤에서 착파하지요. 장상궁 가자꾸나. 자식 일은 장담을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상이 얼마나 효자이신데. 네, 참 기가 막혔어. 달리 다른 뜻이 있어서 하신 말씀은 아니듯하오니 노여움 푸십시오. 대왕 대비 마마,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학자들이 후학을 키우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맛을 다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구나. 곁에만 있어도 든든한 것. 내 오늘 니득을 크게 보았음이야. 성공합니다. 그저 뒷방 늙은인가 했는데 좋게 백년 묵은 눈구렁이가 따로 없구나. 후사, 보위, 누구 마음대로. 대비 마마, 요양보험군 대감 드셨사옵니다. 요양보험군이라 드시라 해라. 옥차 계속 미령하시다 하여 걱정이 되어 들었사옵니다. 저승문이 코앞인 게지요. 천부당 만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비 마마께서 미령하시면 우리 중전은 누이를 의지하겠사옵니까?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의지합니까? 중전은 주상을 의지해야지요. 대비 마마, 전하의 보살핌 없이 외로운 골 생활을 버텨야 하는 것이 왕후의 자리입니다. 허나 보일 일 아들이 없인 또한 버틸 수 없는 것이 왕후의 자리입니다. 여양 부원군, 우리 중전의 앞날은 원자의 생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헌데 전하께서 저리 장녀를 찾으시다가 덜컥 용종이라도 먼저 잉태를 하게 된다면. 장녀가 먼저 용종을 잉태하다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가뜩이나 대왕 대비전에서 언짢은 소리까지 들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누가 감히 전국보다 먼저 회임을 한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후궁 첩지도 받지 못한 천한 상궁 주제에. 혹여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감히 드린 말씀인가.